MBTI 월드 13편 에틱 캐릭터 소개.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탑.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ESTP. 당신의 MBTI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E 83, S 92, T 88, P 90, A 85. 보험을 즐기는 사업가 에틱을 선택하셨습니다. 캐릭터 정보 보기. 즉흥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무언가. 체력 20, 정신력 20, 공격 10, 방어 10, 긍정적 80, 추진력 50, 도전적 20, 호기심 30, 융통성 50, 열정 20, 이성 20, 자신감 50, 현실적 30, 패시브 스킬 한강양약. 한강양약.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해지는 심리. 패시브 스킬이란 별도로 키거나 끌 수 없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 MBTI 월드에서 패시브 스킬은 캐릭터 고유 스킬로 존재한다. 게임 시작 전 원하는 능력치를 한 가지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원하는 능력치를 선택해 주세요. 1번 계획, 2번 끈기, 3번 공감 능력. 1번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계획 0. 캐릭터 선택 완료. 로딩 중. MBTI 월드 프롤로그 스킵. 공격하는 에픽. 공격하는 슬라임. 아얏! 아얏! 뽀가! 공격하다 부러지는 나뭇가지. 아! 멀리서 공격해야겠다. 멀리서 돌 던지는 에픽. 슬라임 한개 정화 완료. 레벨 업! 레벨 2가 되었다. 응? 저게 뭐지? 멀리 보이는 버섯 몬스터. 귀엽다. 툭! 공격하는 버섯. 아얏! 아얏! 에픽 체력이 0이 되었습니다. 헐 뭐야. 즉시 부활, 부활의 열매 사용. 신전에서 부활, 무료. 신전에서 부활, 무료. 사용. 무서운 버섯이었구만. 그래도 신기했다. 멀리 보이는 다른 당근 몬스터. 응, 저건 뭐지? 툭. 아얏, 아얏. 에픽 체력이 0이 되었습니다. 즉시 부활, 부활의 열매 사용. 신전에서 부활, 무료. 신전에서 부활, 무료. 사용. 반복 곱하기 7. 아, 다 귀엽게 생겼는데 엄청 세네. 멀리 보이는 좀비 마을. 헐, 좀비다. 멀리 피해서 가야지. 좀비한테 발견됨. 좀비한테 공격당하는 에틱. 아얏! 에틱 체력이 0이 되었습니다. 즉시 부활, 부활의 열매 사용. 신전에서 부활, 무료. 신전에서 부활, 무료. 사용. 에틱님이 10회 연속 체력이 0이 되었다. 칭호를 획득하셨습니다. 헐, 나 10번이나 죽음? 10회 연속 체력이 0이 되었다. 칭호 보상, 즉시 부활권, 부활의 열매를 받았다. 오, 좋은데. 좀비 마을 옆도 가봐야지. 저 멀리 보이는 그림자. 저건 뭐지? 에픽 체력이 0이 되었습니다. 아, 나 뭐야. 즉시 부활, 부활의 열매 사용. 신전에서 부활, 무료. 부활의 열매 사용. 오, 이건 이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네. 에팁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칭호를 획득하셨습니다. 응? 에팁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호기심 플러스 3, 뉴! 호기심. 그러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니, 멋지다. 칭호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 찾아봐야겠군. 14편에 계속.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